일단 S&P 500은 장중한 때또 3000선이 넘기면서 또 네. 얘기가 또 많아지고 있어요. 기대감이 많이 커지고 있는데 상해 지수는 보니까 계속 음봉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투자 심리가 여기는 그렇게 밝지 못하다는 의미일 수도 있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예. 오늘 특정 이유라고 이렇게 찾지는 못했는데, 이번 주에 전반적인 뉴스 플로우를 보면, 일단 이번 주 초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외교부가 미국한테 대만에게 무기 판매를 그만해라, 이렇게 강경한 발언이 있었는데, 네. 이번 주에 또 있었던 게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이 있었습니다. 뭐 류혀와 라이트하이저 그리고 문유신 이렇게 세 명이 주관하는 그런 고위급 전화 통화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또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그거를 통해서 USTR 미국 무역 대표부는 중국산 제품 그 관세를 이렇게 부과했던 그런 품목들 중에 110개 A 품목을 그 관세를 1년간 유예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조금 배려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쪽에서는 그 뭐지? 그 네. 군사적으로는 이제 강압적으로 하고 무역에서는 완화적인 이런 대화 기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지? 이런 건가요? 네. 예.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미국과 중국 간의 마찰은 이어지고 있다. 줄어들기보다는 이어지고 있다. 이런 결론이 있지 않나. 그래서 그 중국 증시가 부담을 받는 것 같고, 네. 또 부담을 받는 요인 중에 하나가 경기도나 그 시그널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중국이 어제 발표한 CPI, PPI 모두 부진하면서 경기 부양 정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내년에 그 뭐지? 커뮤니스트 파티 네. 네, 100주년이잖아요. 네네. 50 100주년일 것 50주년. 100주년? 100주년일 것 같은데, 잠깐만요.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이거는. 예. 거기에 대해서 세리머니 뭐 이런 거 하면서 경기 부양 정책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오면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00주년 맞는 것 같은데요. 예, 100주년 행사. 예, 알겠습니다. 자, 결국은 여기는 경제 지표가 부진하다는 게 호재로 작용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 미국은 좀 그런 성향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금리 유동성 문제 때문에, 예, 통화 정책 때문에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중국 쪽에서는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된 결론이 없다라는 측면의 실망감? 무역만 놓고 보면 더 완화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격화되기보다는 이런 관세 유예 아니면 그 대화 유지, 대화 계속, 그리고 또 이런 소식들이 있는데, 또안 좋은 게 미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서 제조하는 공정들을 이제 다 중국에서 빼고 있는, 그게 실제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 IT를 중심으로 그 제품을 중국에서 생산하던 기업들 중에 뭐 레노버나 뭐 델이나 그런 기업들이 모두 다 이제 대만이나 베트남이나 아니면 멕시코나 이렇게 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센티멘트도 안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하게 좀 많이 체감적으로도 느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해외 글로벌 기업이 이렇게 중국에서 공장을 빼서 이전하면은 어떻게 하지? 그런 분위기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지금은 중국 증시가 세게 갈수 있는 요인이 많지가 않다라는 점. 그래서 요즘은 중국 상해 종합지수 주춤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동행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요. 네, 근데 오늘 또 독특해서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뭐 한국이 1.5%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그렇죠. 오랜만이죠. 오전에는 상해 종합지수가 1%까지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하락 전환까지 하고 더 하락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인 요인이 좀 있었다는 것 같아요. 지금 함께 갈수 없는 내부적인 요인들에 지금 지수가 반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또 크게 보게 된다면 일단 파월 연준 의장 제가 메시예요, 메시예요 그렇게 막 질문 드렸잖아요. 근데 얘기가 나왔는데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한다고 한거 맞아요? 그렇게는 얘기를 안 하죠. 그렇게 한거 그렇게 얘기는 안 했는데. 네. 그렇다고 시장에서 봐도 받아들이더라고요. 맞아요. 그걸 저도 좀 놀랬는데, 네. 어디에도 그 말한 것 중에서 그런 말이 없었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좀
관심하고 주목하고 있던 이벤트라서 좀 쭉 봤거든요. 근데 어디에서도 그런 직접적인 발언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확신한 이유가 그 기존에 갖고 있던 그 발언들보다는 조금 더 도비시하게 나온 네. 거는 사실이거든요. 네. 그게 어떤 문구냐면 미국 경제 위협이 되는 그런 위협 요인들이 커졌다. 이게 도비시하게 들렸다는 예, 예. 겁니다. 이 도비시하게 들렸던 그 위험 요소들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는 기존에 있었던 그 스탠스는 그 무역 분쟁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기업들이 투자를 좀 투자가 줄어들고 있고 센티멘트가 안 좋아지고 있다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그 미국 아시아와 유럽 쪽의 경제 지표가 부진하고 있다 실망하고 네. 있다 하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조금 네. 더 위험 요소를 확장 설명한 거죠. 그 부분이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아 이제 7월 금리 인하 한다. 네. 예예 예, 그렇게 본 거예요. 그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 증시가 지금 현재 반응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파월 의장의 이런 발언들에 대한 시장의 해석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정말이다라고 할 수 있는. 발언들이 나오는지 봐야 되잖아요. 네. 왜냐면 이번 주에는 계속 연준 위원들의 얘기들이 있을 거라는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네. 이번 주에 가장 주목하던 이벤트들이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입니다. 네. 가장 중요했던 게 어제 저녁에 있었던 파월 연준 의장의 하원 그 청문회. 청문회가 두 개까지 있는데요. 오늘 저녁에도 파월 의장의 청문회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상원에서 네. 청문회를 열고요. 하지만 비교적 어제 했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있을 거라고 추측이 되면서 관심도는 조금 더 중요도는 조금 더 수그러들었죠. 네. 하지만 파월 연준 의장뿐만 아니라 FOMC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 주에 있었던 그 발언들이 있는데 일단 제임스 블라드 그 세인트 연은 네. 총재는 지난 FOMC에서 유일하게 금리 인하를 지지하던 그런 분입니다. 네. 근데 그분이 이번 그 7월 말에 있을 FOMC에서 25BP가 적절할 것 같다. 인하가, 금리 네네. 인하가. 예. 그리고 올해 말까지는 50BP 인하를 할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25BP, 50BP인가요? 아니면 25BP, 25BP? 25, 25.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50BP 정도의 인하를 가장 도비시한 분이 얘기를 네. 했네요. 예. 그리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발언들이 많았는데 뭐 콜스 의장, 애틀랜타 연은 총재 보스틱이죠. 그리고 또 하커 네. 그의 보스턴 연은 총재일 거예요. 이분도 발언이 있었는데 필라델피아. 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인데 이분은 금리 인하가 필요 없다는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있었던 메스터 총재 와 입장이 조금 비슷한데 메스터 총재나 뭐 하커나 둘 다 금리 인하를 지지할 적극 자신 있게 지지할 그런 지표들이나 그런 증거들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네. 애매하네요. 그러니까 의결권이 있는 분들의 네. 얘기가 또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한데 가장 중요한 게 파월 의장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네. 일단은 좀 더 도비시해졌다라는 점을 금리 인하로 시장에서는 해석을 한 그런 흐름이었네요. 그 외에 주목하셨던 뉴스도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 어제 저녁에 그 통화정책 관련해서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트위트를 날렸습니다. 네. 이게 트위트가 아니라 이런 소식이 조금 샜는데요. 블룸버그에서 이런 소식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달러화를 떨어뜨릴 방법을 찾아달라 이렇게 언급을 했나 요청을 했나 봐요. 그리고 또 여기와 엮여서 최근에 들어서 연준 이사 후보들로 이렇게 주목이 되고 있는 주디 셸턴과 크리스토퍼 월러도 트럼프 대통령이 면접을 하면서 달러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나 봐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달러를 떨어뜨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대충 물어봤겠는데 둘 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후보에 오르지 않았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좀 더 연준이라는 그 기관이 트럼프의 영향이 조금 더 커지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